따뜻하다. 이제 갖다 놓자. 갖다 놓자 이제. 아, 끄면 안 돼 이거. 떨어지고 있어. 아, 와.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되나? 하나, 근데 진짜 이거 안 버려? 그럼 오빠 주은이가 이거 크리스마스 틀어놓으면 이게 깜짝깜짝 어디서 본 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그거에 들어가 들어. 오케이 엄마 그 가방 들고 오게.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다. 이것만 봐라. 깨끗해 졌다.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? 여기서 이제 정리가 아. 너무 깨끗해. 정리만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거 봤어. 야 좋다. 그거를 거기 넣는다고?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. 나 여기다 넣는다? 주은이가 지금 갖다서 너무 좋아하겠다. 그러니까. 아우 야. 주은이 걸 아빠가 해줘야지. 아 그지. 이거는 액자에 대해서 걸어줘야지. 색감이 너무 좋은데. 그렇죠. 저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탄생. 이게 끝. 아 속이 다 시원하다. 깨끗하다 얘. 주은이 좋아하겠는데. 쇼룸이다 이거. 모델하우스 같아. 모델하우스. 이상한 날 빼고 이런 적이 없어.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. 정리 정돈만 해놔도 이렇게 깨끗한데. 근데 희아 여사님이 이제 도와주셔서. 네, 금방 했어요.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. 어머니 와서 이거 그래도 이거 딱 이걸 한 것 같아. 소고기값 했어요. 엄마 거실도 어때? 할까? 네? 야 손톱이 다 작살났네. 아이고. 이거는 보상 안 해주니? 청소해서 그런 거라고? 그럼. 네 그런 건 내가 해줘야지. 내가 청소했으니까. 그러면 아은이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모시고 갔다 와. 오. 내샤. 너도 손. 오. 갔다 우리. 야. 자 가요 어머니. 엄마 하고 와. 내가 지금 나머지 살짝 그냥 있어. 보고 있을 테니까. 알았어. 우리 좀 친해져. 내일 아트는 또 받으면 또 기분 좋지 않나요? 이것도 하나에 이렇게 막 기분 전환이 되죠. 이거. 큐빅? 응, 큐빅이 들어가. 며칠 전에 만나자고 그러더니 그게 다 그냥 공짜가 아니었어. 그냥 내용을 이어가지고. 너도 아들 있지 않냐? 사람은 알겠지만 너나 한 통화도 아이고야. 없어. 난 너한테 하잖아, 직접. 네 시아버지 닮아갖고 전화할지 몰라. 난 서운하게 생각 안 해. 왜냐면 어차피 지 가정이 있으니까. 엄마한테 신경 쓸 수 있어. 자기도 가족 있지, 애들 있지. 그렇죠. 신경 안 써. 애들 보고 싶어서 한 번씩 갔다 오기는 해도.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와서 자주 보는 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. 나는 내가 니네 집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. 근데 나는 시집살이를 오래 한 거 알잖아.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, 그치? 7년 정도 했어, 니네 아주머니 7살 때. 그래서 나도 시집살이 해봐가지고 아우, 챙겨하는 거조차 싫어하죠. 또 본인도 겪었던 또 시집살이가 그러네. 있으니. 네, 그렇습니다. 불편해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